짱 코스 요리 집에서 코딱지만큼 주길래 화딱지 나서 크게 만들어봤어. 스테이크, 솥밥, 시작. 먼저 쌀과 물 2컵에 다시마, 3배 농축지유, 3숟가락, 멸치액젓 1숟가락을 넣고 쌀을 불려놔줘. 저거 스테이크용 고기? 어제 영상에서 쓰고 남은 부채쌀이구나. 이것까지 하면 어제 영상이 2분을 넘길 것 같아서 따로 뺐단다. 밑값 제대로 하시네요. 이제 냄비에 식용유와 버터를 녹인 다음 통마늘, 부채쌀을 넣고 겉면을 바짝 익혀줘. 잘 익힌 고기에 소금, 후추로 간을 해준 다음 쿠킹 오일을 덮어놔줘. 고기를 굽던 냄비에 아까 불려놨던 쌀을 부은 다음 밑에가 타지 않게 계속 저어줘. 물이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덮고 약불로 15분 동안 끓여줘. 15분 뒤 물을 끈 다음 뚜껑을 절대로 열지 말고 10분 동안 뜸을 들여줄 거야. 마지막으로 쪽파 잔뜩 썰어서 넣고 잘 섞어준 다음 부채쌀 스테이크를 썰어서 올려줘. 이 형 맛잘알이네. 스테이크는 역시 미디움이지. 통마늘, 노른자까지 올려주면 스테이크 솥밥 끝. 뚝딱.